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5시에 방송인데, 여러분들. 아, 처음 아닌가요? 아,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만식이가 전화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죄송합니다. 화면 프레임 확인해봐라.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이나 지각했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나 살다 방송 지각을 다 해보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매니저들도 어제 늦게 자가지고, 알람을 못 맞추고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스노우볼이 걸렸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지각하는 거는 진짜 드문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것도 무슨 한 시간이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매직키도 마술연이 아니라, 이거 왜 계속 희냐, 이거?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어제, 저기, 시백 감독님이 방송 끝나고 한 6시 반까지 이제 뱀픽 같이 해주셨어. 예, 같이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프로 때, 아, 프로 게이머들은 뱀픽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거 보여주신 것 같아. 와, 아, 이래서 그 감독이 있는 거구나 느끼긴 했어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 안 하고 한 3시간? 한그 정도 뱀픽 한것 같은데, 솔직히 말할게요. 와, 중간에 잘 뻔했어요. 예. 아, 아, 진짜 중간에 잘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 아니, 갑자기 무슨 막 삼국지 얘기랑 그 다음에 막그 와우 얘기, 의존성과 독립성 얘기. 와난뭐 한국사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야, 씨. 커드 오피셜 떴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와, 방송 늦은 거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느낌인데, 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딨어, 여러분들? 이건가? 와, 씨. 아니, 멋있다, 커드, 진짜. 와. 아니, 근데 여러분들, 농심 미드가 누구였죠? 농심 미드가 누구지? 지금? 여러분들? 영상이 있어? 피에스타? 경쟁하는 건가, 그러면?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었고, 팀 내에서 안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수의 장점은 안정성, 그리고 콜을 잘할수 있다. 팀적으로 좀 팀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드한테 카톡 하나 보내야겠다. 미친대산이야, 미친대산. 다 살았어요, 다. 여러분들, 새우타 압박스 좀 보내달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농심 레드 코스. 야 이 새끼야! 이발 좀 하고 가지 이 새끼가 진짜. 떠나게 된 내 미드라이너 쿼드 송수영입니다. 아, 네, 은퇴 이후에는 일단 개인 방송을 하면서 좀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괜찮아졌고 또 이번에 솔로랭크 1위 찍으면서 좀 다시 좀 열정이 불타서 이렇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와. 그리웠던 점은 사실 그리웠던 점이 좀 사실 프로 세계에선 당연한데 좀 경쟁하고 이제 본인의 가치를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계속 그냥 방송만 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게이머들은 계속 증명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프로의 세계랑 또 솔로랭크의 세계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팀게임에서 다시 증명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제 실력에 자괴감도 좀 많이 느끼고 좀 예전에 어떻게 잘했는지 제가 미드라이너로서 좀 어떤 플레이를 좋아했고 제 장점이 뭔지 좀 생각하면서 와 쿼드가 살이 찌다니 그 점을 최대한 이용했던 것 같아요. 얘 진짜 안 먹는데 좀 많이 좋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속으로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시즌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제 그로 인해 좀 멘탈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은퇴를 했는데 또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 단장님도 부담 없이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말해주셔서 저랑도 되게 잘 맞고 저도 부담 없이 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적 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게임을 잘 보고 좀 주도적으로 제가 말을 했을 때 좀 게임을 잘 진행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2군에서 이번에 다 콜업돼서 올라온 선수들이 좀 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좀 그렇게 거의 모두가 좀 주전인 것처럼 얘기하네. 그냥 원래는 이제 대회 같은 거를 잘 안 보다가 뭐 작년 월드 대회도 챙겨보고 좀 이번에 대회도 다 챙겨봤는데 좀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도 데프트 선수도 이제 엄청 오래 하고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이제 롤드컵 우승했고 이제 막 엄청 좋은 이제 그런 시기인데 뭐 저라고 다시 도전해도 뭐 이제부터 쌓아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회 데이트 아니 근데 여러분들 엄청... 쿼드는 무친대 때부터 느낀 건데 얘는 아직도 프로마인드가 있길래 얘는 왜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아직도 프로마인드가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날 일정 있을 때마다 나한테 뭐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얼마 들어온 지 안 됐으니까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이러나 보다 하는데 무친대 끝날 때까지 보고하고 갔어. 그리고 무친대 끝나도 보고를 하더라고. 와 그래서 얘는 그냥 프로인가 보다. 얘는 프로인가 보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네, 잘 됐네요 여러분들. 잘해서 프로에서 잘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쿼드가 일단은 잘하는 거는 이제 쿼드에 이제 손이 달린 거고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시베 감독님이 갑자기 집에 한 7시 반쯤에 가시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뭐 집에 뭐 놔두고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받으니까 여보세요? 이러니까 예 봉준님 예, 감독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진지한 생각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게? 이게 뭐가 진지한 생각? 뭐 갑자기 뭐가 진지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걸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팀 결승전 가면은 제가 준비한 이제 좀 약간 퍼포먼스 같은 이벤트 느낌이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거 혹시 같이 해줄 수 있냐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어요. 정상인이 아니구나. 진짜 정상인이 아니구나. 역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뭔가 이게 좀 약간 특이하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결승 가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느낀 게 있어요. 와 혹시 이거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나? 그게 뭐냐면 내가 주장이고 그 다음에 내가 거의 리더니까
아, 감독도 이렇게 포기 안 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라 이런 건가? 어. 아니 그냥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은 선수들도 다 포기하니까? 어. 그건가? 아니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건가?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 이런 좋은 말도 좋은 이런 그 김치국도 마셔야지 그게 현실이 되기 때문에 어. 이 퍼포먼스 꼭 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그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일단 여튼 하, 뱀픽도 다 짰고 그 다음에 와 저는 이제 그림판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뱀픽을 하시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와 그림판 한 5장 쓰시면서 메모장도 한 3장 쓰시던데 와 어저께 진짜 야무졌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어 와 진짜 야무졌고 뱀픽 하면서 저희 팀 컬러, 그 다음에 저희 팀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어제 예, 다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아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팀이 점점 이렇게 되다가 딱 무친대 1승만 느낌인데 아 근데 무친대 1승만 느낌보다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모르겠다 여튼 뭐 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해야죠 여러분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아 그래 내가 아 근데 나 아, 그래 다음 멸망전은 여러분들 미드로 나가니까 예. 아 일단 그때는 내가 저 좀 더 잘해봐야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근데 여러분들 다음 멸망전은 솔직히 말해서 안 나가요. 이거 라스트 댄스긴 해요. 왜냐? 너무 어제 나에게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에게 대한 그 자기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 아 번복이 아니라 그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진짜 오랜만에 느꼈어요. 그게 언제 느꼈냐면 그 프로게이머 때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 들었을 때 따끈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느낌 좀 받았어요. 근데 감독님한테 피드백 받고 바뀐 두 판을 보면서 아직 은퇴는 아니구나 라고 느낀 게 프로게이머 때 그때 딱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을 때 아 씨발 더 빨리 은퇴를 할 거라는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게임하면서 여러분들. 어제 마지막 두 판 그 바뀐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독님이 갑자기 진짜 버선발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뛰어오면서 갑자기 나랑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 와 씨. 그때 진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그래서 감독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어제. 감독님 저 지금 이 방송 커리어 다 그만두고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강동 연습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시맥 당신이 나를 책임져. 소나누나 생일이라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갑자기 소나누나가 식사하게 싸달라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이랬는데 쟤는 정말 캠 그것만 아니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반찬으로 레인이가 요리한다면 레인이가 요리하는 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뭐야 남수 오빠 공지 썼어요? 안녕하세요. 봉준아! 일단 중요한 건 제가 강동
17군 연습생으로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강동 17군 연습생으로서 아 27군 아 죄송합니다. 10군이 더 올랐네요. 죄송합니다. 27군 연습생 네. 입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입단했고 27군 연습생이고 반응속도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뭐라고 치면 돼? 인터넷에 반응속도 테스트? 이거야? 형들? 이거야? 10 이거야? 잠시만 형들 내가 다시 쳐볼게 잠깐만요 이.. 뭐? 이거야? 공식 반응속도 테스트? 일단 이것보다 손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그거야?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안 들어가지 근데 카드야? 잠시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 야 이 새끼야 풀으면 이제 인방 좀 그만 봐 이 새끼야! 인방 좀 그만 봐 이제 프로잖아 같은 프로로서 나도 들어갔어 20 강동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연습생으로 들어갔어 놀리냐? 시험해볼까?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이 새끼가 너 스타 할 때는 내가 한 번도 안 웃었는데 비웃어? 넌 안 되겠다. 넌 내가 LCK 데뷔하면 넌 뒤졌다. 미안한데 나 다음 시즌부터 미드야. 넌 뒤졌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희 강동 프릭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연습생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불독잡 색독 아니고, 여러분들. 예, 저는 그냥 저구요. 저도 아이디 이제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 예. 문희연 하면, 이제 LCK 데뷔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요, 색독 아니고, 왜 그래? 오케이 수찬아 괜찮아 수찬아 괜찮아 수찬아 괜찮아
이거는 아 먹자. 이거 탑 왔고 그다음에 이렐리아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려 했는데 먹어야 돼. 기다렸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근데 아 이렐리아 형 풀까지 아쉽네. 와 쟤는 풀을 왜 쓰는 거야? 와 진짜 바보다. 난 언제나 최고지. 아 잠깐만요. 아니 너 지금 만화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라고. 먹지 마. 오악 저기 있고. 야 강동 유니폼 좀 줘봐. 길만 알려줘. 아니 잠깐만 이거 땅굴 이거 땅굴 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워웍 워웍 무조건 올 것 같은데. 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앞비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 아니 저기 연습생으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리산드라랑 왜 안 싸웠냐라고 하시는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리산드라랑 싸워도 어차피 잡지도 못하고 피만까 어차피 리산드라는 집갈 타이밍이에요. 제 정글 턴 낭비하는 거죠. 피갱하라고 하시는데 리산드라가 피갱을 하고 이제 미드로 가는 거였으면 피갱을 했겠죠. 하지만 리산드라는 직갈 타이밍이었어요. 만화 보면 봐봐요. 직 갔다고 왔잖아요. 저 연습생입니다. 레드 스킵한 이유가 뭔가요 연습생님? 이거 먹고 레드 먹고 바텀갱 한번 더 가려고 밑에 동선 한번 더 밟으려고 위에 동선부터 빨리 빠르게 정글링 해주는 겁니다. 집 찍어줍니다. 전령은 안 먹나요? 라고 하시는데 전령 같은 경우에는 전령보다 일단 바텀 한번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야 안 봐주면 여기 이거 터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텀 봐줘야 돼요. 예.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자 이거 레드 벗고 봐줄게요. 이거 만약에 이 라인에서 제가 무리하게 갱 가다가 워워 가가지고 3대2 싸움 하면 게임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 집 안 갔죠? 버터. 자, 갑니다. 이 새끼들 삼거리에 와도 안 하고 이질하고 있죠? 자, 열기를 맞춰주고요. 좋아요. 아. 아니 왜 가서 맞아줬지? 일단 풀 뺐어요. 왜 치고 있어? 아니 용도 치고 저것도 친다고?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홍길동이야? 5억이? 자, 지금 바텀 보시면 계속 와딩 안 하고 지금 계속 무지성으로 지금 뭐야, 홍길동이었구나. 밀고 있거든요. 압박 한번 더 줍니다. 얘네들 노풀인데 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죽어야죠. 무슨 바위기 견제하느라고 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러면 바텀은 저 때문에 다 풀렸어요. 예. 이러면 바텀은 저 때문에 다 풀렸고 바로 일단 뛰어간다는 표시를. 와, 워웍 살기를 느끼고 가지도 못하네요. 전수찬이한테. 넌 26군 가라.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전수찬이가 탑을 예? 아니 바텀이 왜 저래? 예? 아니 전수찬이 아... 아 근데 이거 리산 하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너무 헤르메스를 신어야겠다. 이거 헤르메스를 안 쓰면 내가 그냥 묶인 채로 그냥 한타 때 그냥 아무것도 그냥 계속 에잉 하면서 제자리 돌겠다 이거는. 어.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아 바텀아 좀 모르는 척 한텀 좀 빼줬어. 그걸 안 그게 안 되나? 아 이게 아 너희들은 평생 연습생이라. 아 여기가 여러분들 좀 하이큐거거든요. 어 그랜드 챌린저 아 그랜 아 그 실버 챌린저 큐인데 아 참. 아니 지금 로우 큐 잡혀가지고 아쉽네. 일자에 와든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밀어. 밀어. 어. 내가 땅볼 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EP로 지금 라인전을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창. 무창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야무진 헤르메스 신어가지고. 자 전멸을 끝까지 아껴줍니다. 야무진 헤르메스 신어가지고 딱 이렇게 됐습니다. 집갑시다. 아니 아니 전수차나 왜 그래 또. 아니 이거는 진짜 워워기 여러분들 갱 역갱 봐주다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무리성으로 치는 용이거든요. 이런 거는 줘도 되지만 여기에서 막는다? 그럼 게임 터져요. 맞죠? 이 용에 휩쓸려서 자기야를 못 입... 리산드라까지 왔죠? 이러면 팀을 망치는 정글러거든요? 여기서 이득 본다? 여기서 이득 본다? 어떤 이득을 볼 거냐? 일단 이어받는 이득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W로 해주고 먹어줍니다. 근데 캐트를 왜 죽었죠?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예? 계속 어디서 죽는 거지? 자 이거 또 갱각 나왔죠. 바텀에 지금 제라스 노플인데 지금 저질하고 있거든요. 이거 레드 먹고 바로 레드 묻힌 다음에 하면 원컴입니다. 궁 10초고 자 기다려줍니다. 자 넘어가줍니다. 여기서 예. 방어막까지 뺐죠 야무지게. 방금 닌탑 신었다? 제라스 스턴 맞고 못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헤르메스 판단, 헤르메스 판단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거 포탑 이거 밀려고 하는데 이거 붙어줍시다. 만약에 워가 가지고 얘네 둘이 무창 나면 어쩔 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시야만 잡아주고 집 찍읍시다. 워 여기 있었어요. 얘들아 미니벨 보세요. 예, 아 이게 아 로우 큐라 가지고 애들이 미니벨을 잘못 보네. 자 바텀 애들 다 올라왔고 이거는 용 싸움하면 굉장히 좋아요. 저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싸우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근거를 만들려면 오브젝트 위주로 게임을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시야 또 일단 살짝 빼줘요. 자 리셋시키고 인원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서 일단 각을 봐요. 상대도 안쳤어요. 어? 워 집 눌렀어요? 아 아니 이 씨발년이 아니 넌 왜 계속 성공을 쓰는 거야? 뭐 아니 왜 이만희씩 딜교환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계속 이만희씩 딜... 아니 뭐해 얘들아. 이거 항상 최고를 추구해.
야야야야 용이야. 난 용인 걸 알아서 용 타임 때 딱. 잠시만 이거 주자. 32골드 필요. 32골드 필요 개새끼야. 앞에 가서 내 미니언 막아줘. 그렇지. 착하네? 여러분들 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실력년 천원 잡혀있고 이 새끼들 다 벌레 새끼들인데 누굴 따를까?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KDA로 이제 내 말을 수긍해라 압박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워도 돼. 왜 이 새끼야! 왜 이거에다가 써! 일단 미드 맞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미드 3부시부터 해야지 얘들아. 내 강동 주전은 아니지만 말을 하잖아. 여기서 이제 날라온단 말이야 이거. 예측 한번 해주고. 뭐야 아직 안 썼구나 스턴을. 뚫어줘. 아 근데 이 새끼 왜 봐. 아니 수찬아 너 뭐해? 제압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아트록스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파괴했습니다. 아니 아트록스가 있으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나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원컴 되고 빠질라 했어요 W로. 하... 아트록스한테 천원 줬네. 이거 아트록스 쳐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게이머가 되려면 지금 이 바텀 탓을 하면 안되고 내가 왜 얘네들한테 천원을 줬을까라고 의문점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향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뭐냐, 제라스 이즈리얼이 좀 깝치는 새끼들이에요. 자기 리치가 길다고 깝치는 새끼들이거든요. 이 새끼들 내가 홍군형을 내줄게요 여러분들. 이 새끼들 홍군형을 내줄게요. 스톤도 빠졌죠. 형은 다음에 내주고 네가 좀 이게 워웍이 올 줄은 몰랐는데 홍군형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볼게요. 여기서 저는 풀을 쓰고 E를 하고 Q 궁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W를 쓰고 E를 쓰고 Q 궁을 하고 풀로 빠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W로 나와서 핑퐁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W를 여기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았겠네요. 내 여정은 이제 시작이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워웍 있어. 여기 워웍 있어. 뭐해? 딜을 안 보는구나. 쉐키가 근데 한 새끼가 있네. 아니 왜 이렇게 벽이 두꺼워?
야 제라스 잭슨 그게 노플이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제라스 형. 아 근데 이씨 와 콩콩이가 있었어? 실수에서 배우는 법이지. 너 다음에 한 판 더 해? 아니야 너 너 집 이상하게 갔거든. 내가 알아 너. 아 이 개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개새끼야 너 일로 와. 개새끼가 진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아니 저 새끼가 까치잖아요. 아니 계속 던지잖아요. 새끼 2코어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세요? 아트록스한테 궁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연병 한 오케이 나이스. 비전을 이상하게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풀 안 써? 풀 안 써? 이렇게 압박을 준 거예요. 야야야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너희들 할 수 없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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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고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 빠졌어 이 빠졌어. 아니 왜 싸워봐. 왜 싸움을 두려워해. 아니 싸움을 왜 두려워해. 지금 날려있잖아. 그래 가 뭐해. 그렇지 싸움을 두려워하지마. 뭐해 뭐하는데 싸움 두려워하지마. 왜 그래. 3대2야 왜 그러는데. 이제 됐잖아. 이제 빼 그러면. 예? 아니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나도 안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아 미쳤어. 근데 이번 판은 여러분들 아쉬운 점 딱 두 개만 고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아 이거 씨발 내가 왜 캐리 못했지? 이런 거 캐리했으면 여기 있을 그게 아니에요. 이거 043, 066, 283, 66이라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캐리합니까? 예? 뭐야 이거? 이거야? 아 씨발 뭐야 저 새끼한테. 아 이게 반응 속도야? 이게 뭐야? 아 예측이 아니라 뭔지 몰랐어. 어. 걔 느린 거야? 아, 그래? 걔 느린 거예요?
한 평균 200 정도 나오는 것 같네? 아니 평균이 몇이야? 이거? 아니 내가 200인데 그니까 애들 그거가 몇이냐고. 얘는 몇이야? 아, 이거 나보다 빠른 사람 많이. 얘는 왜 이렇게 느려? 이게 존나 빠른 거야? 내가 더 빠른 거 아니야? 200? 아, 낮을수록 빠른 거. 아, 낮을수록 빠른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씨발 이러니까 안 되지. 개 같은 병신 같은 새끼. 입니다. 우리 BJ분들의 개인 방송도 괜찮습니다만 저희의 공식 방송을 통해서 중계 함께 하시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글태명님이 실시간으로 오늘 나를 중계 보실 수 있습니다. 별풍선 200개 서프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호 아세요 하는데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박광호님을 유명하시죠.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저희 오늘 본격적인 경기 앞서서 대회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